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종구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에 안방장을 사로잡았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프로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결론은 꿈이었었죠. 우리 시장도 한여름밤의 꿈이 오늘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하신 그런 사회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번 추세 차트를 통해서 어떤 흐름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개가 됐는지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주봉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바로 코로나가 최악으로 치닫았을 때 바로 3월 19일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날 1439포인트를 저점으로 2021년 6월 25일 날 여러분들 역사적인 고점 바로 3316포인트까지도 급등을 해주면서 무려 130%의 종목의 수익률이 아니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1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시점에서부터 지난 9월 30일 날 2134포인트까지 35%의 또 급락이 줄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이 주봉상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다시 또 시장이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드러눕고 있다는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23년은 또 다른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이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 효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종 종목별 차별화되는 이러한 장세에 대해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은 장기 박스권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느냐 갈림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공략주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12월 12일부터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공략주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5인데요. 자, 어제는 코스맥스가 목표가 도달을 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원택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점에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4,700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께 4,600원 초반 또는 4,600원 이하에 공략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바로 그 저점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온 고점 이후에 좀 흔들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에 들어갈 때 어떤 리스크 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동안 수익률 게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뭐 일반 당일에 8% 정도의 수익을 보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오늘 조금 관련돼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베스트 5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소형주라는 겁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8천억이 넘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4천억에서부터 2천억 정도의 중소형주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또 화장품 원료라든가 그리고 또 미용기기 쪽이라든가 그리고 엔터 이런 쪽들로 돼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YG플러스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모습들을 놓고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세가 이날 한번 분출이 되긴 했었습니다. 거래도 수반이 되면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이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급격하게 무리에 급등할 때 쫓아가는 흐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화장품 원료 쪽들 관련해서 바로 이 용기 업체, 국내 시장 점유 1위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연우 같은 종목들도 바로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분출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도 아직은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 속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흔들릴 때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오늘 오전 11시부터 2023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분석을 해주셨던 연우, YG 플러스, 원택 등 승률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